건강이 최고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분 건강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의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뭐 요새 안 좋은 거 있으세요? 뭐 요즘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어렸을 때도 그렇게 안 괜찮았었는데 새벽 4시, 5시 되니까 요즘 죽겠더라고요. 작업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4시 반, 뭐 5시 이렇게 집에 들어갔다가 한 8시 반, 9시 되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너무 힘들겠다. 이거를 한 2주 했더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어려서 해도 사실 몸이 고를 일이라 그 아닌 것 정도면. 같은데 어렸을 때한 이틀 밤 그냥 새고 아, 막 이틀 밤 새는 건 괜찮은데 그게 누적이 되는 게 무섭지. 그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술을 한잔 했어요. 바로 가더라고. 그치, 바로 그냥 힘들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겠다. 술을 마시려면. 술을 마시려면.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운동하는 게술술 먹으려고. 마시려고. 술 마시려고. 요새 운동하세요? 저는 사실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허리가 지금 그 진짜 한 20몇 년 동안 기타를 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은데 요즘엔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많아가지고 이게 컴퓨터 앉아 있는 게 엄청 안 좋더만요. 그쵸. 그래서 그 버릇을 진짜 잘 들여야 되는 게그 컴퓨터에 앉을 때 엉덩이 무조건 뒤로 최대한 끝까지. 붙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무리가 좀 덜하고 이게 자세가 점점 이게 무너지는 이렇게 되잖아. 거예요. 엉덩이가 앞으로 나올수록 이제 디스크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네. 사실 그 작곡가들 중에서도 그 허리 디스크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전 스트레칭, 햄스트링이랑 앞에 앉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사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일정 시간 앉아 있으면 점심 먹으러 나가고 그리고 또 이게 앉아 있다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시고 뭐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야근 많은 직종은 또 다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 작곡가들은 앉아 있으면은 나가질 않아. 나갈 수가 밥도 없어요. 안 먹고 한 자리에 맞아. 그냥 처박혀 갖고 뭔가 계속 그 맞아요. 뭔가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작곡가의 작업 환경이라는 게좀 되게 외롭고 어둡고 좀 음울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자세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죠. 거기서 막 조명 막 아련하게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맞아. 그래서 약간 이런 게더 이쪽 직종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그런데 기타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 뒤틀려 네. 있잖아.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면 일부러 저 발판 샀거든요. 발판 사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는데 맞아.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얘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 이제 맞아 맞아. 점점 내려가니까 이걸로 이렇게 허리가 맞아. 누르면서 다리를 되게 누르니까 힘들어.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리 꼬고 허리 뒤틀려 있으면 진짜 네. 최악이잖아요. 요즘은 기타 칠때 거의 다리 안 꼬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체력 좀 하고 있고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이 뭔가 계속 한 자리에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분들일수록 진짜 스트레칭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누 씨는 잘 뛰잖아요. 많이 네, 뛰잖아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하죠. 뛰기도 뛰고 요새 수영하고 있고. 수영도 하는구나. 네, 수영을 요새는 유산소를 그 뛰는 거는 근데 오래 했었는데 무릎이 이제 좀 아프더라고요. 그쵸. 그럴 때 됐죠, 이제. 그럴 때가 됐더라고. 이제 살때 됐지. 옛날에는 그냥 뭐 10km씩 그냥 뛰고 와도 그냥 바로 뭐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 무릎 시큰거리는 느낌이 드니까 아, 이거 그냥 무작정 냅다 뛰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갖고 수영을 물속에서 시작했는데 수영은 좋네. 되게 그게 좋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식욕이 너무 올라와.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 그래서 해봤거든요. 이게 10km를 뛰는, 저 1시간 동안 그냥 10km씩 그 뛰는 거는 그게 크게 힘들지 않게 뛰는데 수영 들어가갖고 한 10분만 전력으로 수영을, 10분이 뭐야, 한 5분만 전력으로 수영해도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m 풀에 빠져 죽을 것 같더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유념하시고 잘, 특히 자세 안 좋으신 분들, 기타 치시는 분들 꼭 스트레칭 많이 네. 하시고 미리미리 미연에 네, 우리 허리를 아끼는 걸로. 있을 그렇죠. 때 잘해야 되는 게 허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 텍산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스쿼드 리바이벌이 아니고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저희가 스쿼드를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요거는 45% 울트라 초대박 세일입니다. 텍산 예전에 저희가 2020년 9월에 스쿼드가 아닐 때 한번 했었는데 8.5, 8.5가 나왔고요. 사실 가격이 그때도 꽤 높은 상태였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거의 뭐300 후반대에 육박하는 가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연히 환율이 올랐으니까 400 맞아요. 중반까지 가격이 판매가가 올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45% 할인을 때려서 246만 4천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 요거는 조금 좀 대박이라고 아까 흠이 형이 치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생각해요. 라고 우리 기타 좋아요. 기타 셋업할 때 말씀하셨는데, 형 그거 비싼 거였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게 그래서 그때도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말자는 한줄평이 나왔어요. 왜냐면 에피폰이라고 하면은 그치. 약간 중저가로 나온 그런 좀 100만 원 전후, 한요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지. 이게 몇백만 원짜리를 그치. 에피폰에서 잘볼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저는 그때 돈값 하는 비싼 택산해서 8.5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45% 할인을 적용해서 246만 4천원입니다. 물론, 에피폰 어쿠스틱이 저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이거 잘 만든 제245 느낌인데? 네,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을 주는 그런 정도의 기타입니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5cm, 무게 1.85kg, 두께 118mm, 구프레 뒷둘레는 77mm고요. 텍산 쉐입의 솔리드 스프루스탑, 측구판에 솔리드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마호가니 라운드 D 쉐입 4개, 헤드 머신은 그로버 크림 버튼이고요. 그리고 너트 새들 본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너비 43.81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에 프렛은 20 프렛까지 있고요. 그리고 저 평행 사변형 인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LRBX VTC 픽업에 브릿지는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게 제가 이걸 딱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 이번에 그 1월에 아마 발매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11월 27일 날 이게 첫 번째 곡이 나오고요. 너의 12월 심장곡 27일? 11월 27일 27일 이게 아직 안 나왔을, 나왔구나. 지금은 지금 이제 나왔겠지. 이제 보실 땐 나왔을 거고요. 네. 1월 달에 아마 또한 곡이 더 나올 건데, 그거 새벽 산책이라는 곡을 요새 새벽 산책을 시험곡으로 하도 많이 네. 써갖고 사람들이 이거 왜 찾아도 안 나오냐고 계속 없죠, 없죠. 물어봐가지고 발매 1월 달, 전이라고 계속 아직 얘기하고 발매 안, 이제 있는데, 발매 될거 아니죠. 예. 댓글을 막 대대에서 다다 보니까 앞에 발매 빨리 하라고 찾아도 안 나온대잖아. 목소리가 들으면 또 달라요. 네, 그렇죠. 재밌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정은 밴드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기타만 따로 들어도 연주곡 같은 느낌을 주는 반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보컬 얹어 들으면 전혀 다른 곡이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선샤인도 이렇게 들었을 때는 되게 묵직한 어떤 깁슨류의 그런 반주 맞아요. 같은데 시작이 선샤인 하면서 되게 맞아요. 샤방하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확 이게 빛이 그러니까 이게 정은 밴드 노래 약간 두 곡을 듣는 느낌이에요. 이게 인스트가 그냥 MR의 느낌이 아니고 그거 하나로 약간 연주곡 감사합니다. 같은 느낌. 아, 그래서 더 네. 해주세요. 원 플러스 원. 아, 덤으로 주는. 이런 느낌. 한 곡을 덤으로 드립니다. 네. 이런 좋습니다. 느낌으로. 아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딱 치는데, 그 노래를 제가 그 62년 오리지널 깁슨. 제245로 그렇게 쳤거든요. 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네? 이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 와, 이게 너무 신기한 성향인 게 깁슨의 그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맞아요. 깁슨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절대 안 섞일 것 같은데 깁슨 플러스 테일러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말 놀라운 퓨전 그런 사운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맞아요. 얘기하는 그런 팝적인 사운드라고 하기에는 그 어떤 피지컬적인 야성미가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 배음이 너무 촘촘하게 하이까지 맞아요.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게 원래 깁슨에서 나는 텅텅거리는 소리가 안 나요. 맞아, 예. 네. 텅텅 이 소리 그쵸. 있죠. 기본적인 피지컬은 텅텅이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다가 재료를 되게 이게 꽉꽉 꽉꽉 채워넣은 채워가지고, 느낌이에요. 아주 신기합니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 저기 일본 그거 뭐죠? 덮밥
같은 거 보면 밑에 이제 소스 들어가고 밥 있고 그 안에 뭐 있고 뭐 있고 정말 조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이게 양도 되고 안에 재료도 많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꽉꽉 들어찬 느낌. 네.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표현력이 섬세해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표현이 되는 느낌입니다. 투박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좋죠. 좋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사운드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되게 공존하기 어려운 풋곱잭. 네. 풋곱잭, 노폭잭. 그렇죠, 네. 노폭잭. 네, 이거는 실제로는 사일런트 잭입니다. 네, 사일런트 잭이요. 네, 그냥 조용한 잭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가 너무 별명을 좀 억시게 지어놔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공연 시작할 때, 네. 이제 공연 끝날 때, 네. 풋곱잭, 노폭잭. 그렇지. 아. 빼도 퍽 소리 안 나고. 아, 그렇죠. 아니 뭐한 짓이야. 참. 네. 그,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사세요. 저희가 잭을 많이 좀 이거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좋아요. 네. 이거 봐. 아 너무 좋잖아. 아 좋아 좋아. 가겠습니다. 오 F도 좋다. 소리에서 들었던 매력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그쵸. 느낌이에요. 그대로죠. 그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피지컬적인 부분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그 저번에 제2사집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되게 팝적인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잭을 꽂아놨을 때 생각보다 배음이 적어서 심플하게 맞아요. 들리는 느낌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그 피지컬과 위의 화려함 이거 두 개가 진짜 동시에 공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란 맞아요. 말이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되게 애매한 재료들을 가지고 퓨전을 되게 잘해놓은 느낌. 아 맞아요. 절대 맞아요. 안 어울릴 것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초콜릿 된장찌개. 어? 이런 건데 맛있게 한 거야 이걸. 초콜릿 된장찌개. 오. 이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것 같은데 사실 아, 마틴 그러니까 깁슨과 테일러는 공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세계관이잖아요. 느낌이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두 개를 붙여놓았다는 네, 게 저는 맞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제 깁슨적인 그 매력이 나오는 거죠. 에피폰의 매력, 피지컬. 맞아요. 아까 이거 이런 거 칠 때 이게 살짝 올라올 때 있죠. 저는 이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잘 존재하지 않는 그 흔히들 이제 올라운더라고 표현을 하는 그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라고 치면은 수비부터 공격까지 다 오, 되는 느낌의 선수 있잖아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심지어 얘
얘는 골키퍼까지 되는 것 같아. 어. 인터넷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기타 이거는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텍산 같이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요거는 45% 할인이 적용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입니다. 네 그러면 새벽 산책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새벽 산책에 아주 잘 어울리네요. 네. 근데 그 오리지널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60년대? 50년대? 62년? 62년. 그거보다 이쪽이 훨씬 더 화사하고 좀 팝적인 느낌이긴 훨씬 하죠. 훨씬요. 네. 훨씬 그렇고 사실 그게 생각이 났던 거는 그게 엄청 오래된 기타여가지고 사실 이거 뭐냐 픽도 이거 뭐지 이거 브릿지 핀도 다 휘어져 있어요. 거의 부서질 정도가 돼 있고 그걸로 이제 나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새벽 산책인데 그 괴나리 보침 싸가지고 집신 꼬아가지고 이제 그 산 넘어가는 느낌이고. 아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이쯤 올라갔을 때 인터넷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튜닝이 안 맞으면 좀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 다 까졌어요. 완전 랠릭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올라갔는데 맞는 거예요. 근데 얘를 치는데 그게 또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그거랑 뭐 비슷하다의 느낌.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깁슨의 성향인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 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산을 올라가도 이제 뭐 집신 신고 올라가느냐 뭐 기능성 등산복 입고 올라가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아, 왜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거야?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소모기로 치면은 국토대장정. 아, 그렇지, 그렇지. 광수. 새벽 산책 아니고 국토대장정 느낌. 맞아요. 네. 광수 치면은 마리아나 해구 느낌. 그렇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텍산 같이 멋진 시험까지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지름평 하나 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타입니다, 이거는. 좋은 기타. 네, 좋은 기타입니다. 알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깁슨과 테일러의 공존. 맞아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텍산 같이 오늘 쭉 살펴봤고요. 이게 250 정도 되는 가격이 에피폰에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에피폰이라는 그 선입견만 딱 제하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 만든 J45 맞아요. 정도 수준의 기타 중에서도 더 팝적이고 네. 더 뭔가 올라운더의 그런 기타를 이 가격에 가져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400만원대의 깁슨 J45들과 비교해봐도 정말 손색이 없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산 같이 보셨고요. 45% 세일할 때 선입견을 없애고 좋은 기타를 가져가실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번에도 이렇게 반가운 할인 행사가 있으면 또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